우리는 지금 교회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지나왔나 우리 한번 그림으로 좀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가 회개, 세례, 말씀 안에 거하기. 지난주 느헤미야의 기도를 같이 보았죠. 오늘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는 많은 성도들이 아는 듯 하지만 또 가장 왜곡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흐름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모습,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좀 볼까요? 15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 지혜라는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지혜가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첫째는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근데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구분의 기준이 뭡니까? 뜻밖에도 자세히 주의하여입니다. 더 모르겠어요. 뭘 자세히 주의해야 되지?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2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그냥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 뭐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쁜 뜻이 뭔지,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먼저 나온 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뭘 얘기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 등장하거나 얘기될 수가 없어요. 불행히도 한국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때는 이게 사실 은사주의 쪽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불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의 요인 속에는 이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전체가 성령 충만을 대변하는 전부의 모습으로 이해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도 해야 되고 은사도 나타내야 되고 능력도 나타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좀 무서워요,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질 않고 그런 쪽으로만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오히려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는 훨씬 성품적으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요. 자비, 온유, 양선, 인내,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의 주된 내용인데 그 열매라고 말한 것이 뜻밖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라는 속성은 복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문에서는 단수를 썼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한 인격 안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덕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 참 온유한데 착하진 않아. 말이 돼요? 저 사람 참 온유한데 인내는 못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아홉 가지 열매는 전부 한 인격 속에 고르게 통전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덕목인데 공통점이 있죠. 전부 성품에 관한 것인데 그게 대인용으로 제시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이 왜 뜬금없이 여기에 끼어 있을까요? 자, 우선 국어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끼라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아낀다. 허비하다, 낭비하다 그 말이죠. 이 말이 여기 성령 충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은 좀 나중에 접근하기로 하고 이 속에는 성령 충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술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나왔어요. 술과 성령의 문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한 문장에 얹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술이 갖는 속성과 성령님이 갖는 속성의 공통 부모 때문입니다. 자, 술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취하다라는 동사와 충만이라는 동사가 어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갖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술 취한다 그러죠. 그런데 술을 많이, 양을 많이 먹어서 취한다고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술에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입을 타고 몸에 흘러들어가면 그 알코올 성분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면 우리 몸의 그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을 찾아갑니다. 중추신경은 우리 몸에 무슨 기능을 하죠? 밸런스를 잡아주고 판단력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딱 알코올로 제압이 되면 지배가 된다는 얘기죠. 취한다는 말은 여기가 딱 제압이 되면 그때부터 개가 돼요. 네? 이걸 우리는 보통 취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제압되다 그 말, 지배되다. 저는 우리 그 아무래도 청년들을 많이 이제 대하다 보니까 제일 딱한 게 대학 1학년생들이에요. 고3 때까지는 대입이라는 거대한 이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 한두 시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다가 어떻게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놓으면 거의가 1학년 1학기 때 다 무너져요. 그 MT 또는 대학에 들어가서 술에 떡이 돼요. 그래서 오로지 술 먹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대학가만큼 이렇게 술집이 많은 나라를 못 봤어요, 아직. 우리나라 대학가는 어쩌다가 이게 유흥가가 돼 있어요, 유흥가. 예? 물론 젊은이들이 모인 공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변변한
책방 하나가 옳게 없어요. 전부 술집이에요. 클럽. 여기 가까운데 유명한 거리 있죠? 여러분, 그렇게 3학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대학 1학년이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도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금주를 가리킬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리켰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은 몸인데 건강에도 안 좋다. 건강의 차원에서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덕이 안 된다. 건덕의 차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런 명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안 돼요. 우리가 금주를 하는 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근본적인 명분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충만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죠? 지배 개념이에요.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술을 금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도하는 분은 이제 그분만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내 인생을 두겠고 내 지배권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이나 건덕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싸움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오직 삼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만 두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차원에서 술 먹지 말라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금주하는 이유라면 그건 명분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술을 기독교가 금하는 것은 고백의 문제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 이 방탕이라는 말이 낭비하다, 허비하다 그 말이에요. 이 방탕을 가장 잘 설명한 구약의 긴 역사가 하나 있죠. 원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의도한 원래 코스대로 가려면 열 하루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열 하루면 들어가는 길을 몇 년 돌아다녔습니까? 40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낭비라 그래요. 열 하루면 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허비했다 그러고 낭비했다 그러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그걸 방탕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왜 그런 낭비가 찾아왔나요? 왜 그런 세월을 허비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왔나요?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제꼈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구주,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오직 나의 주로 진실히 고백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 삼지 않은, 성령께 지배되지 않은 모든 시간은 낭비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제일 재앙에 가까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나이 70, 80이 다 돼가지고 내가 헛살았어. 아니, 이거보다 끔찍한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허송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액면의 역사예요. 신약에서는 그거를 뭐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낭비하는 것이니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충만의 삶의 현장은 어디로 소개되고 있는가를 좀 실증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납시다. 여러분 19절을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을 잠깐 보십시다. 지금 읽은 석절은 예배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요구의 현장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 일꾼을 뽑죠. 유명한 일곱 집사를 뽑아요. 그때 일곱 집사의 선별 기준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도 성령과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 뜻입니다. 뭐 이렇게 총명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현장은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암시하는 걸까요? 이게 관계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막 육부식 예배를 드리고 하는 교회는 바로 이 관계가 참 어려워요. 매일 봐도 옆에는 낯선 사람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가 다 다른 교회예요. 20년씩 교회를 다녀도 예배 드리는 부가 다르면 평생에 한번 만날 일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멱살 잡기 쉽지 서로.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이라면 아까 뉴스 보셨죠? 다음 주 이제 차 못 갖고 와요. 이건 교회가 형편상 어떤 공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성도들이 협조를 구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함께 해야죠. 그래서 최소한 연로하신 분들, 어린아이들, 동반한 부모님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주변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 명이 넘어가는 성도들 일일이 다 준비는 어렵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협조하셔야 돼요. 다음 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 주에 교회 빠지면 되겠구나. 네? 그러면 안 돼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뭐 여기 뭐 롯데마트 뭐 건너편 주차장 해봐야 큰 표시도 안 납니다. 그거를 우선 그렇다고 해서 차 안 갖고 오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런 공식으로 또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현장이 어디로 제시되는가를 보십시다. 22절을 잘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과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에 대한 요구는 뭡니까? 아내들은 순종만 요구했지만 남편들은 전부를 주라고 요구했어요. 왜? 남편의 맡은 역할의 상징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부의 최소 단위의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입니까? 가정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나오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족 공동체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삶의 순종의 현장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교회라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기 부모님들도 돌아 앉아 계실 텐데, 좀, 그동안 생각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그 짤방이라는 거 있죠? 짤방. 그 3분, 4분짜리 영상. 그게 인터넷에 몇 개 올라와 있길래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 프로가 뭐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프로예요. 거기 뭐 전국의 또라이들이 다 나오더군요. 이 또라이라는 말을 써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가장 많은 주제가 아버지들의 폭언이에요. 아버지들의 폭언, 자녀들한테. 뭐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그 정감어린 욕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저 뭐 욕을 해야 이 썩을 놈. 뭐 우린 또 썩잖아요. 그건 뭐 욕이라고 할 수도 없죠. 예? 어차피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애들이 듣는 앞에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아이들한테 쌍욕을 하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맞으면서 자란 애들은 때리는 애가 된다는 거 아세요? 욕하면서 배워요. 그대로. 그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 나와가지고 망신을 떨면서 그 프로를 눈물로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 정말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더군요. 그 어떻게 작가들하고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제가 아주 낯이 뜨거워서 민망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여과 없이 그냥 다 소개되는 그 희한한 프로더군요. 예? 또 특별히 부부간의 폭언, 여성들에 대해서 하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폭언을 해요. 너 잘못 만나서. 거꾸로 된 사연인지는 모르고 너 잘못 만나서. 그렇게 비겁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참 비겁한 말 아니에요? 그 폭언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폭력을 행사해요. 요 대목에서 제가 확 열받을까 봐 톤을 다운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폭력은 단 1회라도 용납하지 마세요. 가장 악한 불신앙은 폭력을 쓰는 겁니다. 여자는 성경에서도 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왜 물리적인 폭력을 씁니까? 그건 진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더라고요. 손모가지를,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응? 바로 112로 신고해버리세요. 그럴 때는. 그건 한 번도 용납하지 마세요. 그걸 옆에서 눈물로 지켜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로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안 되는 신앙인은 가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성령 충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그 병따개를 따면 탄산수가 확 뿜어 올라오듯이 뭔가 이렇게 좌절로 막 뿜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역사도 하시지만 오히려 전반에 걸친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애쓰고 힘써서 순종토록 하는데 성령 충만의 진의가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부터 아세요. 잘 못하는 것부터 아세요. 가정에서.
일단 가족 구성원 간에 여러분 언어를 먼저 고치도록 하십시오. 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폭언하고 쌍욕을 하고 비열한 짓을 하고 하는 경우는 그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무한히 우리를 향해 속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윤리 속에서도 안 되는 거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6장 5절을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다 같이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거는 어느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 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우리 직장입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나 무도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위선, 거짓, 따돌림, 음모, 뒤집어 씌움. 이런 것들로 가슴앓이하고 속상해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한복판에 선교적 제자로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줄기를 누군가는 막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요. 그거. 아,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런데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직장 생활보다 더한 공장 생활을 해봤어요. 남의 집사리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인가 알아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냥 일반 숙소에서 좀 묵으면 좋겠는데 기어코 이 양반이 자기 집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남의 집인데 제가 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집에 묵게 됐는데 제가 들어간 집 중에서 아직 그런 놀라운 집을 보질 못했어요. 아예 저택 하나를 그냥 저 혼자 쓰라고 따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 또 거주할 때는 따로 있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미국에 수십 년 살아냈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참 감동적인 간증 하나를 해요. 이분이 그 유리 판매 가게 점원이었어요. 점원. 종업원이었어요. 그 일단 유리는 깨끗한 게 상품의 가치니까 그 진열되어 있는 유리를 출근해서 하여간 이 조그만 동양인이 닦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딱 하루 종일 유리를 닦는 거예요. 그 이 양반이 부지런하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옆에 가게까지 유리를 다 닦아주는 거예요. 미국 사회 그 임금 구조가 시간이 돈인데, 그러니까 아메리칸, 멕시칸, 흑인 할 것 없이 조그만 동양인 하는 행동 보고 미쳤다고 놀리는 거예요. 야, 너 쉬는 시간에 쉬지. 그 남의 가게 유리를 거기까지 왜 닦아주냐. 거기서 돈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닌데. 남는이, 시간이 남는데 노는이 이거 하면 좋잖아. 쭉 유리 가게들이 다 깨끗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옆에 가게 것까지 다 닦아주는 거예요. 즐겁게. 이거를 그 주인이 미국 사람인데 유심히 오랜 세월을 지켜본 겁니다. 오늘날 이 주인이 불러요. 내가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 너는 여기 더 이상 내 밑에 종업원으로 있기에는 아까우니까 내가
지점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 지점은 1호 지점이다. 이걸 너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너한테 주마. 그 1호 지점을 내준 거예요, 이 양반한테. 그러니까 그 성실하고 그런 자세로 자기 사업장을 또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됐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어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하듯 했을까요? 죽게 하듯, 죽게 하듯. 그 외로운 타지에 떨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총각 시절부터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옆에 가게 유리까지 그렇게 다 닦고 돌아다닌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걸 유심히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래서 1호 지점을 낼 때 아예 그거를 이 장로님한테 그냥 떼준 겁니다. 이게 우리 일터에 사실 죽기 하듯 하는 모습의 모델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월급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현장을 주님의 선교지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사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꼭 세상의 일터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구분되어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에서부터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무슨 은사주의자들이 소위 하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한 주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